새해 첫 우리 기획 시리즈로 태권도계 깨끗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자. 클린 태권도. 클린 태권도. 오늘 첫 편이죠. 우리가 저좀 민감하지만 그 태권도계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강제추행, 성폭력 합쳐서 태권도와 성범죄 이렇게 다루기로 했는데. 제작진 사이에서도 좀 의견이 좀 분분하고 좀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그러니까 저거 취지를 이야기해야 될것 같아요. 궁극적으로 긴급구제 태권도의 원래 목적으로 돌아가자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기였던 시류에 따라서 그때그때 이슈를 하다 보니 이제 진짜 긴급구조 태권도계에 벌어진 어떤 정책이나 어떤 사안의 이슈들을 어떤 올바르게 정도로 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역할 내지는 길잡이 내지는 정책을 어떤 비판하는 어떤 요소 대안을 제시하는 그거를 저희가 했는데, 어느 날 약간 브리핑 막 형태로 이제 가다 보니 궁극적으로 우리 하고자 했던 건 못해서, 우리가 이제 연중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그동안 기획 뭐 독서 캠페인, 우리 태권도계 너무 책을 읽지 않는 문화를 책을 읽었으면 하는 것처럼 이번에도 이제 어떤 특정의 대주제를 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태권도계의 어떤 암울한 거 개선돼야 될 사안들을 한번 하는 그거를 지금 클린을 이슈로 보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우리 이제 박 PD도 그렇고 서선배도 그렇고 이제 제안하는 것이 그 클린 태권도의 또 하나의 큰 주제로 이제 그 이 성폭력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자는 거잖아요. 네. 나는 솔직히 메달값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조금 더 다른 각도로 접근해야지 된다라는 게 이 성범죄, 성폭력, 그렇죠. 뭐 성추행 내지는 뭐 하여튼 이런 것들 관련해서는 이 그 전에 메달값과 같은 구조로 접근했다가는 좀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없다, 없을 수 있다 우리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이 클린 태권도 첫 편으로 태권도와 성범죄 편을 그 다루자고 적극 제안한 이유가 뭐냐면, 그 지난해에도 충남 아산, 강원도 홍천, 울산, 수원 등지에서 굵직굵직한 이 성범죄가 일어남으로써 환예진 기자도 기사 썼지만 태권도의 이미지, 사회적 인식을 추락시키는 아주 큰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산 태권도장, 겨루기 품새, 선수단 숙소, 그리고 태권도 관련 학교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이 성범죄 근절 차원에서 다루되,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그냥 좀 흥미 위주로 이 성범죄를 다가가서는 좀 안 될 것 같은 그런 그 걱정도 되긴 됩니다. 우리 선수들, 수련생들 이 모두가 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요. 그렇죠. 이게 심각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언론상에 나온 거는 정말 그 빙산의 일각이다. 네. 근데 빙산의 일각인데도 불구하고 한번 나오면은 태권도가 국기원이든 대한태권도협회든 뭐 우리든 뭐 좀 태권도 이미지 제고한다고 막 하잖아요. 네. 예산 막 써가면서 연간 뭐 그게 한 100억 되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그러면 뭐 하냐 이거죠. 그 기사 하나, 9시 뉴스 기사, 태권도 관장이 뭐 초등학생 여자 초등학생 뭐하고 성폭력을 뭐 성희롱을 했으면 이 기사 나면은 태권도 이미지가 한 방에 푹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뿐만 아니라 어떤 장래가 유명한 선수들이 성폭력, 그러니까 성폭력이라고 해서 지금 뭐 이게 꼭 어떤 관계 그런 성폭력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거 언행적인 그렇죠. 성 어떤 언어 뭐 터치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것을 지금 제가 그렇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이 성폭력이라는 것을 그로 인해서 말하지 못하는 거죠. 지도자가 여학생을 계속 여기에서 수치심을 느끼거나 마음에 좀 뭐 수치심이죠. 자존감 그렇죠. 막 상실하거나 이러면 이것도 역시 성폭력인 거예요. 네. 야 이 뭐뭐야. 예. 네. 아 얘 선생님과 기분 좋 그러니까 아이 앞에서는 아 얘 얘 힘은 없으니까 그러면은 얘 이렇게 받아주네. 야이 뭐냐 하다가 그 다음에 야이 뭐뭐뭐냐 또 이게 점점점 농도가 세진다고요. 그러다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이야기들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게 이제 단순히 그
육체적인 관계가 아니라 한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언어 성폭행, 언어 폭력이거든요. 벼룩이 선수 같은 경우 그 생리주기가 잘 안 돼서 경기를 못 뛰잖아요. 넌 생리주기도 제대로 못 하느냐? 야, 생리하는 게 무슨 자랑거리냐? 이렇게 막 하는 것도 그렇죠. 상당히 이게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그런 추행 혐의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이제 성과 관련된 부분에서 인권을 이제 유린하는 형태로 가는 거고 또 하나는 거의 지금 이성, 그러니까 나이 어떤 스승 제자들 이성에서 많은 것들이 부각되지만 실은 태권도 이 스포츠 현장의 또 하나의 문제는 동성 간의 성폭력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예. 네. 우리가 이게 정말 안 나와서 그렇지 동성 성폭력은 이거는 이성보다 더 큰 트라우마를 갖게 하는 아, 병영생활 할 때 그 저 생활관에서 일어나는 그것보다 더 심한 거죠. 네. 왜냐하면 저는 또 하나의 피해자예요. 그렇게 더 잘 되지만 예 이게 특히 이제 성적 의식이 없을 때에 한참 자라는 숙소 생활하다 보면 옷을 까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고환을 이렇게 뭐 때린다든지 이거 때리는 거는 구타 이거는 이제 그건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뭐 이래서 만진다든지 어 우리 요즘에 초등학생 선생님과 저번 기사도 한번 나왔어요. 어 초등학생 어린애 7세 아이한테 아이 귀여운 꽃 한번 줘봐라 뭐 이렇게 꽃 한번 보자 이거 했다가 그것도 성폭 그걸로 벌금형 받았을 거예요. 아마. 벌금형 받았어요. 근데 이것보다 더 심한 심지어는 어떤 경우는 예를 들어서 강제로 동성을 키스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성기를 할게 한다거나 이게 될까? 이런 게 지금 현재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동성 그러니까 이성이 피해자가 말을 못 하다가 어느 순간 되다가 부모가 참다가 부모들이 아는데도 말 못 해요. 네. 아이의 어떤 장례 때문에 꾹꾹 참다가 결국 언젠가 제3자를 통해서 이게 터져서 이게 나온 거지. 동성은 여기에 100분의 1 수준도 이게 사회적으로 오픈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왜? 거기는 더 큰 상처를 또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태권도계의 성폭력 이거는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사회 각 요소에 성과 관련된 폭력은 굉장히 많습니다. 된다고 해서 거기는 되니 거기도 그런데 우리라고 뭐 다르나 우리는 오히려 좀 덜하다 이걸로 끝낼 게 아니고 이게 좀 문제라면 빨리 그리고 태권도가 교육기관이잖아요. 네. 상징이잖아요. 인성교육이며 아이들의 세 잘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교육 요소인데 일선 태권 도장에서 계속해서 관장이 사범이 아이에게 예, 요즘 아이들의 발육 상태가 굉장히 빨라요. 네. 저기 예전에 지금 뭐야 유림이도 지금 몇 학년이죠? 저 초등학교 4학년인데 예. 벌써 그 여성용 속옷을 착용하고 그렇죠. 거. 과거에는 아마 저희 어렸을 때마다 6학년이든 중학교 초반에라도 관장님이 어이 귀여워 이뻐 뽀뽀 한번 해봐 그러면 뽀뽀를 해도 사회적 분위기가 네, 그냥 됐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지금 만약에 초등학교 4학년 유림이한테 만약에 관장이 유림이 이뻐 관장님한테 뽀뽀 한번 해봐 그러면 부모로서 가만히 있겠어요? 전 상습적 추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는 아빠 입장에서 시대가 바뀌어서인 게 아니고 과거에는 그 어떤 성과 관련된 어떤 관념이 굉장히 좀 했던 거고 지금 이게 정상인 거예요. 네. 양 기자는 그 일산 태권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그 어린 여자 아이들 그 성추행과 관련된 일 상당히 예전부터 관심이 많았는데 제가 관심이 많았어요. 아니 평소에 얘기했잖아요 저한테 그런 나쁜 엑셀 같은 놈들을 반 죽여버린다고 했잖아요. 네.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두 가지. 네. 태권도만 놓고 봤을 때 도장 우리가 이제 경기 쪽도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네.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자꾸 그 이 태권도 도장 가서 제일 좋은 게 뭐냐 뭐 예를 들어서 뭐 자기 몸을 지킬 수 있는 뭐 기본적인 뭐 이런 걸 배운다 자신감 이런 것도 있고 인성 뭐 특히 다른 어떤 여타의 종목 내지 여타의 학원과 비교해서 인성과 관련해 가지고 태권도장의 어떤 장점을 많이 얘기들을 하는데 문제는 이게 두 가지 목적이 혼재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적 측면, 태권도 수련 어떤 지도 배우고 하는 교육적 목적이 하나 있다면 아주 냉정하게 보면 태권도는 그중에 도장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이 비즈니스적 수익 모델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가가지고 배우는, 강제라기보다는 의무적으로 가가지고 배우는 학교나 이런 것과는 달리, 태권도장은 물론 우리 많은 그 대부분의 어린 이 학생들이 한 번씩은 다 경험을 하기는 되지만, 어찌됐건 간에 뭐 또래 문화에 의해서 태권도장을 다른 친구들 다 가니까 나도 가야 된다는 어떤 아직 어렸을 때는 그런 마음도 많이 들 수도 있고, 어쨌든 자발적 선택이라는 말이죠. 네. 그 가정에 있어서, 학부모에게 있어서는. 그럼요. 이용의 개념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용. 태권도장에 가서 뭘 한다는, 서비스를 받는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지도자를, 태권도장을 하는 지도자를 배출할 때 과연 기능적인 측면에만 국한시킬 것이냐라는 게 이제 있는 거죠. 태권도를 배우는 과정 속에서, 그게 뭐 대학이 됐건 아니면 대학이 아닌 게 됐건, 나중에 국기원을 통해서 사단 지도자입니다. 사단을 따고 사법연수를 또 받는단 말이에요. 예? 사법연수를 받고, 그 다음에 뭐, 현재로서는 뭐 사법연수에서 받은 사법정신이 필요가 없지만, 어찌됐건 간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체육 지도자의 자격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네. 뭐 스포츠 생활 지도사라든가 뭐 경기 뭐 스포츠 지도사라든가 자격증을 따게 되는데, 이 과정이 굉장히 허술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굉장히, 그러니까 물론 얼마나 촘촘하게 해도 개인의 일탈은 어디서든 발생할 수는 있는데, 그렇죠. 개인의 일탈이라는 문제는 언제든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대신에 그 상관관계가 과연 어느 정도의 분포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 이거는 교육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 연수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을 따져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되거든요. 근데 태권도장 같은 경우는 사실상 작년에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몇몇 지역, 그 사실 밝혀지지 않은 것들도 있겠다고 하겠지만은, 그런 문제들이 뭐 틈틈이 계속 언론상에 타면서 굉장히 그 이미지에 타격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단순히 뭐 사단 이상이다, 사범 지도자 자격증을 땄다, 이걸로만 일선 현장에서 지도자의 자격을 주어서 태권도를 하게 하는, 태권도 도장의 지도자로서 교육자로서 활동하게 하는 것의 모든 근거를 삼을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되새겨봐야 될 이제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 예를 들어서 전국의 미등록까지 포함해가지고 한 14,000개 도장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 딸려있는 사범들까지 생각한다면 몇만 분의 태권도 지도자들이 계신데, 그건 굉장히 빙산의 일각이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밝혀진 게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는, 그렇죠. 생각들도 해보셔야 돼요. 그렇다면 나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왜 나까지 그런 이미지를 더 씌워줘야 되고, 우리는 그렇지,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데 왜 우리까지 그런 욕을 먹어야 되는가 라는 것으로 먼저 생각하시기 전에, 아 그래, 우리 스스로가 하고 있는 이 어떤 이 태권도라는 것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 나타난다면, 나부터라도 이런, 만약에 뭐 교육을 다시 해야 된다라든가 보수교육을 받아야 된다라든가 아니면 뭐 성범죄와 관련된, 아니면 성과 관련된 어떤 지자체 단위에서의 어떤 교육이 있을 때 반드시 하고, 정말 이걸 좀 진지하게 받아든 이런 자세를 갖춰야 되는 이제 부분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첫 번째 나왔던 얘기에 이제 연관되는 건데, 처음에 전제를 깔았던 것 중에 이게 학교나 어린이집과는 좀 달라요. 태권도장이 이게 체육수시설업 신고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도장을 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네. 뭐 시도협회 등록을 하고 안 하고 이제 각자의 문제인데, 이게 그렇다 보니까 이 해당 그 지자체의 교육청에서 태권도장의 어떤 성에 관련한 부분, 예를 들어 뭐 그 통칭해서 뭐 성범죄라고 쳐보자고요.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아니면 보다 근치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법적인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어떤 학교, 일반 학교나 아니면 뭐 어린이집 유치원에 비해서는 상당히 구속력이 좀 떨어진다 라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지자체마다 요즘 교육청도 다 지자체 단위별로 이제 하고 있잖아요. 뭐 교육과 조금 다 하고. 근데 이 부분에서 접근하기에도 여기는 사실상 그 서비스업에 속하는 어떤 그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이 이용의 어떤 장소로도 봐줄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것들이 같이 접근돼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도장은. 근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게 어찌됐건 가장 안타까운 부분들은 뭐냐면, 개인의 일탈이라는 부분들을 참, 그 역시 이 부분은 저는 얼마나 아무리 100% 철저하게 해도 개인의 일탈은 분명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개인 일탈이 태권도 전체 이미지를 깎아먹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한 몇 년 쭉 아무 일 없이 태권도장이 잘 됐어. 그러다가 갑자기 딱 났어. 그러면 아 이게 그래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 아 태권도가 원래 보통 그런 곳은 아닌데 뭐, 저 관장이 문제가 있었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보통 사람들의 이제 생각을 그렇게 한다라면 이건 개인의 일탈로 치부될 수가 있지만,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언론지상에 나타나게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피해자가 발생이 되면, 아, 태권도가 생각보다 좀 그런가? 이렇게 난단 말이야. 그럼 이거는 좀 약간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거죠. 특히 지도자들은 성범죄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분들을, 일선에 있는 지도자들을 모독하거나 폄하하는 뜻이 아니고, 어떤 거기에 이제 노출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개인의 순간적인 어떤 그걸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또한 관장님뿐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관장님 피해자가 될 수가 있는 거야. 왜? 중학생, 고등학생이 사범님이 잘생겼어. 어? 현빈처럼 잘생겼어. 흔히들 초등학교 5, 6학년 되면은 막무가내로 우선 나보다 선생님 내지는 젊은 선생님 내지는 사범님한테 막연한 동경, 막연한 멋있음, 그거에 짝사랑에 빠집니다. 네. 그러면 어느 순간 되면은 그 사람인지라 또 내지는 걔가 예를 들어서 갑자기 이렇게 합시다. 와, 나 사범님 사랑해요. 누나 갑자기 뽀뽀하고 가버렸어. 근데 누군가가 봤어. 질투로 해서. 예? 그거를 보고 저기 어디 태권도장이 양택진 사범이 그것도 내 이름으로 왜 그거를 왜?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양택진 사범이 저기 중학교 2학년짜리가 뽀뽀했다. 동네 소문 나봐요. 아 진짜 그런 피해자들이 있다니까요? 사전에 그런 기회 내지는 그 옷 방어하는 그런 교육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필요한 게 똑같은 케이스는 아니지만 대법원에서 이제 무죄확정 난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관장인데 도장에 다녔던 수련생인데 나쁜 불량 친구들하고 어울려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못하게끔 계속 훈계를 했어. 오다가 다 보면서 자꾸 그러면은 너희 아버지 어머니한테 말하겠다 뭐 이렇게 하다가 이 학생이 이 사람을 성폭행했다고 나를 고소한 거예요. 1심에서 무죄나고 2심에서 졌어요. 대법원 가가지고 이제 무죄가 확정이 되긴 했는데 아까 말한 거하고 좀 다르지만 이제 그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언가 훈계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있는 상태에서 그런 의심이 전혀 받지 않는 상황이고 CCTV 같은 것들이 또 이제 있으니까 두 번째는 지난해 11월 29일 날 대법원에서 10년 확정난 발견. 그건 뭐예요? 그건 뭐냐면은 그 보육시설에서 자라고 있는 제자를 갖다가 그러니까 지켜줄 사람이 없잖아요. 보육시설에서 자라다 보니까죠. 그러니까 지켜줄 구조가 좀 훨씬 얕잖아요. 그러니까 그 학생 어려서부터 계속 몇 년간 계속 추행하고 성폭행하고 이제 한 거예요. 그 이제 10년형을 받았어요. 2심까지 동영상도 촬영하고 막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형이 너무 무겁다고 계속 항소를 해서 대법원까지 간 거예요. 대법원에서 이유가 뭐냐면 형이 무겁지 않다. 그 10년 그대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그 이 일선 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상 아직 우리 아이들의 조숙해졌다라고는 하지만 아직은 이 그 뭔가 이 판단하기에 좀 이른 시기란 말이죠. 그런 이런 시기에 일종의 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성립이 됐고 거기서 생기는 일종의 권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용하는 거죠.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사실 태권도장에도 사범이 취직을 할 때 관장들이 기술적인 요인만 볼 것이 아니라 얘 인성, 얘가 성범죄 전력이 있는가 이것도 좀 면밀히 좀 따져봐야 돼. 왜냐면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범이 특정 도장에 가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학교 1, 2학년들 그냥 못 지나치거든요, 이게. 이게 또 근데 우리 많은 도장들이 요즘 대차, 그러니까 저 지입차를 많이 쓰거든요. 바쁘니까 차량 운행 자체를 쉽게 말하면 아웃소싱을 주는 거예요. 그 시간대에 뭐 승합차를 가지고 오는 사람 아니면 운전기사라는데 그런 분들도 과거에 어떤 경력에 혹시 성범성 그런 전과가 혹시 없는지 그런 것도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하여튼 일선 도장에 들어가는 것을 100% 막을 수는 없어요. 100% 막으면 좋겠지만 어디까지나 하여튼 개인의 일탈이라는 부분을 그러니까, 제외시킬 수는 없는 것이 이것을 그나마 구조적으로 최대한 막아놓을 수 있는 장치는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거고 이제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태권 일선 도장에 관한 부분은 이제 얘기를 했는데 경기를 또 이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예, 태권도 경기에 있는 부분.